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럼 그냥 끊을게. 반갑습니다. 아니, 돈을 보내. 탱글다이님은 되게 글래머신 분 아닌가요? 야, 코트야, 꺼져라. 싫어요. 돈을 보내라고. 네? 아니,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요? 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너가 5만 원을 보내면 아, 저분 채팅으로요, 채팅으로. 왜 나만 기준이 엄격한데? 아, 소리 꺼야겠다, 경권. 너가 5만 원을 보내면 만나준다고. 5만 원을 보내면 만나준다고? 뭐 아, 조건, 님한테 얘기 전화하고 있어요. 아니 뭐 조건 만남도 아니 저분 인천 마을님, 네네. 제가 지금 사기치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아, 사기 친다고요? 여보세요? 신고할게요. 신고할게요. 네, 신고 좀 해줘요. 5만 원 예, 내내 보내면, 치킨에 신고할게요. 5만 원 보내면 만나준다고. 혼자서 저지랄하는 거 되게 현타 존나 올것 같은데? 아니, 어떻게 스피커 할 폰하고 거니? 인증해봐요. 스피커 폰하고 인증해봐요. 목소리는 무슨 56개 치킨 존나 잘 먹게가 생겨갖고는. 그렇게 생기긴 했어요, 근데. 아니, 저분이 똥녀라서 전 저분 위로해주려고 왔는데, 어떻게 할 거니? 똥녀가 목소리로 사람 꼬시고 있네? 5만원 주면은 만나준다? 내가 전화 다시 걸어줄게. 무슨 저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남자를 만나지? 이해할 수 잠깐만. 없는. 마을님. 아, 네네네. 왜 기다려보세요. 제가 폰으로 전화해드릴 테니까. 혼자서 연기하세요? 아, 진짜, 쟤 진짜 9만 원 제 벌었대, 지금 방금. 방송. 아, 방송하고 있어요, 저분? 네. 아, 진짜요? 그러게. 무슨 방송인데요? 여보세요? 보내봐, 빨리. 아, 별로 몰입되는 상황도 아닌데, 씨발, 무슨 후참 잘 존나 잘 먹게 생긴 목소리로 저딴 목소리. 뭐라고? 아니, 왜꼭 5만 원이죠? 그러니까 5만 원 보내면 진짜 만난다고. 아, 뭘 만난. 아, 저기요. 아니, 왜 5만 원? 너가 지금 7만 5천 원을 보냈잖아, 나한테 방금. 근데 만나면은 그걸 다시 다 돌려줄 테니까 5만 원을 보내면 된다고. 무슨 중국인도 아니고, 씨발, 뭐, 7만 원 보냈는데 5만 원 보내주면 7만 원 돌려준다고? 만원을 하자고, 만원. 금도끼, 뭐라고? 은도끼야, 뭐야? 만원을 하자고, 만원. 만원만 보낸다고? 만원도 괜찮지 않아? 아, 이분 중국인이에요? 아니,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만나, 너를. 아니, 지금, 디코에서 방송하고 자영업자가 있어요, 아니야? 디코에서 방송. 아, 디코 방송? 네네. 하긴. 어떻게 할 거니? 그 메시지 받을 수 있어요? 만원 안 돼? 아니, 만원을, 고작 만원으로 너를 믿으라는 거야? 이미 7만 5천을 보냈는데. 아니, 적어도 10만 원 채워야 내가 너를 믿지. 2만 5천원이면 해줄 거야? 아니, 그냥 5만 원, 아, 그냥, 아니다, 그냥 7만 5천원 내가 가질게, 그냥. 2만 5천원에 하자, 그냥 어때? 아니, 뭔 2만 5천원을 달라는 거야. 아니, 2만 5천 딱 10만 원 맞춰줄게, 그냥. 어? 딱 10만 원 맞춰준다고. 아니, 그냥 내가 가질게. 10만 원안 맞출 거야? 뭐라고? 10만 원을 안 맞출 거냐고. 아니, 그냥 너가 보내면 되잖아, 5만 원. 답답하게 안 해? 아니, 5만 원 너무 아니, 비싸. 너가 21살이잖아. 근데 너가 지금 어려서 그래. 뭐가 어려? 너가 어려가지고 모르는 거야. 뭘 몰라? 뭐를 모르냐고, 내가. 뭐라고? 뭘 모르냐고. 아니, 너가 상황을 이해를 못 하잖아. 아니, 5만 원이면 비싸다고. 그냥 딱 맞춰도 돼. 2만 5천 원 보내면 딱 10만 원 맞잖아. 아니, 아니, 10만 그냥 원 5만 원 맞춰줘야지. 보내면 되잖아. 야, 솔직히 너 10만 원도 많이 얻어먹는 거다. 뭐라고? 10만 원도 많이 얻는 거잖아. 야, 그럼 그냥 가질게, 내가 7만 5천 원.
25,000원에 하자. 아니 그냥 내가 75,000원 가지면 안 돼? 안 돼. 안 돼? 안 되겠다. 끊을게 그냥. 아니 25,000원 보내준다니까. 어? 25,000원 보내준다니까. 아니 그냥 5만원 보내면 되잖아. 어차피 내가 만나면 다시 더 돌려준다니까? 아니 왜 꼭 5만원이냐고. 25,000원이래. 아니 그냥 5만원 보내면 되잖아. 그거랑 25,000원이랑 뭐가 다른데. 어차피 다시 돌려준다니까. 아 진짜 안 돌려줄거잖아 솔직하게. 아니 진짜 돌려줄거야. 이만 재밌게 다 나왔다 하는 그 사람 처음 봐가지고. 신기한 경험 했다고 생각해 그냥. 알았지? 그냥 75,000원이야 마라탕 두 번 먹게 그냥. 씨발 마라탕 하나 시켜먹는데 무슨 38,000원 들어가? 족대진연이네. 나도 28,000원 들어가는데 뭘 얼마 추가해서 먹는 거야 이거? 아니 푸주를 씨발 뭐 1kg마치를 시키나? 뭐라고? 아니 오늘 담배를 안 피우거든? 어 필이 5,000원만 해놔봐. 갑자기 담배 마려워? 갑자기 담배 마려워? 내가 너 담배 피게 해줬으니까 고맙다 그래라 그냥. 뭐, 더 할 말 없는 거지? 아니, 5,000원 돌려라고, 5,000원. 5,000원이라도 돌려달라고? 담배라도 피해, 5,000원 돌려줘라. 담배라도 사 피게, 5,000원 돌려달라고? 아니, 저기요. 안 돼. 그만하고 끊어, 몰입 안 돼. 돈 안 보낼 것 같은데. 광장 인터뷰 좀 해볼게요. 그냥, 저기 뭐야, 나중에 그냥 꺼바로 추가해서 먹게. 꺼바로 그래. 씨발 중국년인가. 뭐 중화요리 존나 좋아하네. 대단하다. 끊을게 유니짜장 그냥 비벼갖고 대가리에 첫 부어버릴까보다. 어디 씨발 목소리 로 친구 얼굴 팔아다가 씨발 남자들 조건 사기치고 이지랄하고 이걸 방송을 하고 있어. 뭐라고? 이거 어둠의 카강. 카강도 어두운데 어둠의 어둠이야? 벤타블랙 뭐 방송이야? 씨발 아니 뭐 하는 년이야 인연? 끊는다. 저번에 100만원 뜯은 애도 있다고 지들끼리 자랑하는 톡도 있었다고? 잠이나 자. 안 졸려. 안 졸리면 그냥 네가 속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냥 밤새던지. 아니 저기요 방장. 끊는다. 그만해봐. 그래 끊어봐. 아 진짜 여기서 좀 더 군대 잘 다녀와라. 아 됐다. 얘들아 돈 벌었어. 아니 저기 방장아. 왜요? 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겠지.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. 근데 한 번만 더 할게. 왜 그러고 사냐? 돈이 되니까 이러고 살죠. 너 그거 근데 남자들이 신고를 안 하네?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. 아 이게 신고가 안 되는구나. 안 먹혀요 신고가. 그래서 카강도 이걸로 계속 방송하는 거고 맞지? 그리고 이제 계좌 정지를 당해도 그 카카오뱅크나 신한은행 이런 거는 제1금융권이잖아요. 근데 주식 계좌나 뭐 토스 이런 거 증권 계좌는 정지 안 먹거든요. 야 너 그럼 이걸로 얼마 벌었니? 저 셀 수가 없네요. 아이 오버하지 말고. 진짜요? 얼마 벌었냐고. 그냥 진짜 한 번에 1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. 그러면 그 100만원 입금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아무런 적이 없이 100만원 보낸다고? 그쵸. 좀 이제 나이 많은 30, 40대 아저씨들은 막 같이 살자고 그래요. 와... 막 결혼하자 그러고. 아니 너 많이 이쁜가 보다? 아, 저 뚱녀예요. 아 뚱녀인데 친구 이쁜 애 얼굴 팔아다가 하는 거야? 그쵸. 그냥 친구한테 야 씨발이나 네 사진 좀 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그냥 쓰는 거죠. 그래서 아니 이제 무슨 뭐 거의 뭐 영화 박하영을 실제로 보는 거 같네. 친구도 같이 해요. 제가 친구한테 알려줬거든요 하는 거. 야 그럼 니네 그 사기 수법을 지금 한지 얼마나 됐어?
저 모르겠어요. 저 고등학교 때 한 거. 야, 근데 니네끼리 이런 거 뭐 음지 감성으로 하면 되지. 왜 이걸 방송하는 거야? 아니 그냥 제가 캠을 켰는데 피코로. 아 지금 그캠 켰어? 아니 지금은 껐고 야, 캠 나... 켰는데. 어. 그 사람들이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뭐 시켜먹냐 이래서 제가 그거 방송 켜고 애들이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. 아 인증의 거예요. 하나의 그냥 그 절차인 거네. 애들이 예, 돈 버는 거 인증해라 그래가지고 보여준 거예요. 너 뭐 BJ야? 아니요 저 그냥 심심해서 킨 거예요. 제가 이제 살쪘는데 어떤 이미지인가 궁금해서 켰다가 사람들이 막 살 빼면 예쁘겠다 이런 말 하니까 그냥 그 물어보려고 킨 거다. 와 그럼 그 먹잇감은 어디서 구해? 카카오톡 오픈 채팅. 와 그런 걸 검색한 애들 있구나. 네 샵 여자 검색해서 들어오자. 나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그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저 BJ야. 근데 노래 잘하세요? 어 노래 잘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이거를 보는데 지금 시청자들이 엄청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. 너 몇 살인데? 너 22살이라 그러는데? 네, 저 22살이에요. 야, 22살에 아, 이걸로 그러면 저기 생활이 가능해? 그쵸. 하루에 10만 원 먹고 싶은 원인데. 것도 먹고 하루에 평균 10만 원 정도는 벌어? 그쵸. 마라탕 콩나물 추가 더 할 수 있는데. 야, 너 진짜 몹쓸 나이구나. 씨발 난 뭐야 저거. 죄의식이 아예 없네. 하나도 안 미안하죠. 남자들도 다 못된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건데. 근데 넌 걔네를 이용하는 거군. 그쵸.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제가 혼내주는 거죠. 어? 진짜? 너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정의의 다신 사도다? 안 하겠죠. 다신 안 하겠죠. 그 남자분들은. 끼리끼리다? 그쵸. 아니 당한 남자애들이 너무 찐따 같다. 그쵸.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한 사람들이 바보죠. 아. 뭐 어떻게 보면 네가 다크나이트네? 그쵸. 어떻게 보면 제가 다크나이트죠. 영웅인 거죠. 이게 진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? 여러분들? 와 진짜 안 되더라고요. 야 고소가 안 되더라고요.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. 아니 그러면 어디서 실제로 만나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짜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저 하는 거야? 그쵸. 야 그분은 근데 막 문상 만원 이만원이잖아요. 근데 저는 막 몇십만원씩이니까. 무에서 유를 창출하네. 그리고 금액이 막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남자분들도 그냥 그래 그냥 그걸 마시는 거나 사 먹어라 이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. 100만 원 너한테 줬던 애는 자동으로 나와.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돈 뜯긴 애들이 찔려서 아, 돈 뜯긴 애들이 찔려서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거라고. 그렇죠. 본인들도 무섭죠. 그리고 막상 신고해도 신고가 안 돼요. 와. 별풍선 289에 감사합니다. 나이다. 나이다. 고맙습니다. 시청자 몇 명 보여? 10명? 아니, 3,500명. 유명해요? 아, 그냥 뭐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그래. 아, 야, 근데 너 진짜 아, 근데 제 영업비밀이 이렇게 들통나는 게 아까운데? 너 진짜 대박이다, 너. 방송 3,000명 중에 제 영업하는 거 누가 써먹으면 어떡해요? 아, 그러다가 진짜 좆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렇게 들키다니. 너 그러다 진짜 뭐 좆되는 거 아니냐? 아, 안 좆대요. 아. 이거 제 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거 알아? 근데?
스마트폰 서버 자체가 SK 커뮤니케이션즈 이게 네네. SK 그쪽 이제 국내 서버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이거 고발 가능한데? 그때 뭐 해도 될 듯? 코트 형 제가 말해드릴게요. 저 여기 왔었으니까 네. 아까도 한 아까 지금 계속 사기치는 애 20살짜린가? 그냥 7만 5천원 먹방했고 네. 고소도 당했었대요. 광장이 어. 고소했는데 뭐가 없대요. 그냥 계좌 정지? 이 정도? 당해봤자? 와 진짜? 방장이 말해줬어. 나는 잘 모르는데 방장이 신고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돈 많이 뭐 이렇게 당한 애들이나 아니면 독한 애들이? 신고를 해도 뭐 해봤자 계좌 정지? 아니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음지에서 뭐 이렇게 그 그런 건 봤어. 막 입던 팬티 팔고 막 어? 침 팔고 막 오줌 팔고 막 이런 건 봤는데 너는 그냥 진짜 주둥이로 그냥 사람을 낚아갖고 네 생활 삶을 영위한다는 게 어 나 진짜 좀 충격적이네. 안녕 뭐냐고. 아 대자를 깠어 얘가. 얘 지금 듣고 하고 있거든요. 듣고 방송을 켰어요. 똑똑한 거죠. 얘 듣고 방송으로 보여준다고. 계좌까지 보여줬다고. 인증까지 다 거쳤다. 그러니까 나는 안 봐도 알 것 같아. 지금 뭐 이런 거를 막 진짜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. 아 방장 너 몇 킬로인데? 저요? 응. 한 70에서 80킬로 정도 돼요. 키 몇에? 저 155요. 와.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? 그렇죠. 그래도 이제 예쁘니까 되는. 너는 거. 약간 그 남염하겠다 그러면? 아닌데? 보통 이런 일 하면은 남염한다던데? 전 아니에요. 남자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고. 정지가 됐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 건데 그럼 수사 중이란 건데 등본에 있는 거주지랑 다른 데서 사는 거 아님? 야. 너가 예쁘다고? 너가 어디가 예뻐? 아 그냥 예뻐요. 뭘 물어요. 인지능력이 좀 딸린 애 같네 보니까. 돈 벌면 그만이야? 그쵸. 에휴 이 쓰레기 같은 년아. 정신 돈이 좀 차려. 다죠. 왜 돈이 단데? 뭐가 불필요한데요? 그냥 뭐 마라탕만 쳐먹으면 다야? 와 웃는 거 봐 씨. 와 계좌 정지가 쓰면 제가 정립이 된다는 거야 형. 와 이 새끼 마요 소스 존나 처먹었나 봐. 웃을 때 소리 들려 여러분들. 이거 완전 뭐 쉰 소리 나는데? 귀엽다. 아 무섭다 얘 진짜. 왜요? 소름 돋아서. 아니 근데 저번에 계좌 깠을 때 오늘은 7만 5천원인데 저때 깠을 때 막 100만원 200만원 보낸 새끼도 있어요. 버젓이 저렇게 빌어쳐먹는 년이나 돈 갖다주는 한남들이나 씁쓸하다 진짜. 사회가 왜 이러냐. 어? 2년 형 들어오기 전부터 형 방송 보고 있었음 미칠년. 황정아. 주작이라고 해줘 제발. 정희순 누구냐? 주작이라고 해줘. 주작이에요. 죄송해요. 주작 죄송합니다. 진짜 괴물이다 쟤는. 사실 제 친구 섭외한 거예요. 진짜지? 그지? 네 주작이에요. 주작이라고 말하라고. 그래 주작이어서 다행이다 야. 그래도 재미를 들었다면 다행이네요. 알겠다. 아 진짜 주작이래 여러분들. 아 좀 소름 돋네 쟤. 아